대구 북구입니다. 대광식 구청장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재하 대구상공회사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업 지원기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항광학업계를 대표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박영하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님 또 김종석 대한암경사협회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전국 암광학업계 대표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해외 바이어분들이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진강식 한국관광학산업진흥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대구국제안경 전 조직위원회 위원님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디옵스를 온라인 상품관으로 그렇게 대체 운영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우리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 함께 모시고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내외 전시회가 모두 취소되고 또 안강학업계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잘 견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국내 안경산업의 메카인 우리 대구시가 정말 이 위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혁신을 통해서 안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디딤돌을 놓는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안강학업계 대표님들 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안강학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대한민국 7대 글로벌 안경 브랜드를 육성하고 일본, 태국, 대만, 칠레, 베트남 등 해외 5개국에서 대한민국 안경 유통 거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소재와 공정 혁신, 첨단 융합 아이템, 디자인 제품 육성 등을 통해서 OEM 중심의 안경 산업 구조 재편과 그리고 안광학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구 국제 안경전 디옵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안광학 산업 국제 전시회입니다. 대구의 안경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안광업계가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올해 디옵스의 참가 규모는 117개사 344부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교하면 한 6, 70% 정도가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대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리 안광학업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도록 대구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디옵스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안광학 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대한민국이 프리미엄 안경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산업전이 안광학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잠재력을 입지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참가 업체와 바이어분들이 최상의 비즈니스와 교류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전시회에 참가해 주신 국내외 바이어 기빈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에 머무시는 동안 대구의 맛과 멋을 만끽하시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대구를 정겨운 땅으로
보장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